크리스마스에 또 혼자야. 방구석에서 짤퉁과 밖에서 노는 인싸년들 다 뒤져버려. 지발라마 혼자 또 뭐하니까 성탄절에 혼자 있네. 네 인생 레전드 크리스마스에도 혼자 있는다고 너무 뭐라 하지 말아요. 그래도 너한테 불알이 있잖아요. 가능성이라도 있잖아. 짤퉁 봐주시는 독자님 사랑합니다. 짤퉁 독자님들 메리 크리스마스. 짤퉁 독자님들 레알 짤퉁이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어쩌라고 십세야. 부락하지 마 십세야. 네가 애인이 있을 리가 없지 않겠니. 노래는 어떤 걸 쓸지 정했어요.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아 그거 설마 그거 아니야?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그거 맞죠? 이거를 네네네. 당연히 이제 좀 되게 잔잔한 노래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네, 저희가 맞아요. 살짝 좀 바꿔봤어요. EDM으로? 네, EDM까지는 아니,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당장 들어보자. 들어보시죠. 어때요? 신나죠? 페이크다이 병신! 크리스마스에 저희 짤퉁을 보시는 독자님들은 대부분 방구석에 있을 분들이란 말이에요. 밖에서는 막 연인들 하하호 하고 막 이러고 있다. 크리스마스에 또 혼자야. 네. 방구석에서 짤퉁바 이렇게? 방구석에서 그러고 있어봐요. 얼마나 이제 밖에서 하하고 하는 거에 대한 분노가 치밀겠어요. 그치 완전 싫지. 그때 뭐라고 하고 싶으세요? 다 뒤져버려라. 다 뒤져버려. 오! 딱딱 맞네요. 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볼게요. 네. 이제 애들 그치. 빵! 등장하고 네. 저 땅땅이가 한마디를 해줬으면 좋겠어. 야 이 찌발로마로 그냥 무지성 시작할까요? 야 이 개 찌발로마. 어 좋다. 야 이 개 찌발로마 혼자 또 뭐합니까? 이럴까? 좋다. 성탄절에도 혼자 있는 네 인생 레전드. 어 좋은데? 성탄절에도 혼자 있네. 네 인생 레전드. 그 다음 흉당이 바로 나와야 되는데. 아그 다음 흉당이야? 아 힘드시면 세대가 할까요? 크리스마스에도 혼자 있는다고 너무 뭐라 하지 말아요. 그래도 불알은 있잖아요. 아니 컨셉이 너 확실하니까. 너한테 불알은 있잖아요. 가능성이라도 있잖아! 하면서 오열하는 거야. 가능성이라도 있잖아! 울어. 우리 아련하게. 잊지 말자. 그러니까. 좋다, 좋다. 그 다음에 이제 흉댕이가 좀 약간 소프트하게. 이거는 원개사를 쓸까? 근데 이제 현식이가 한 번도 안 불렀잖아요. 맞아요. 현식이가 그러니까 한 번 불러야 되지 않아? 그러면 우리 컨셉 파괴 아닌가요?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현식이 목소리가. 와가 다 완성됐으니까 반주와 함께 불러볼까요? 불러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야 이게 아니. 네. 야 이게 아니. 야 이게 지마 네 인생 레전드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에도 혼자 있는다고 너무 뭐라 하지 말아요. 그래도 너한테 불알은 있잖아요. 가능성이라도 있잖아. 크리스마스에는 애인을, 크리스마스에는 사랑을, 앵과 만나는 독자님 응원할게요. 짤툼. 아니. 짤툼 봐주시는 독자님 사랑할게요.